이제 백작동이 간다. 성균관 스캔들. 아유, 대박 나. 아니, 다 합치면 시청률 굉장한데요? 예, 얼추 계산해보니까 한 150, 200%. 이야, 제가 기광 씨가 얼마 전에 주인공 했잖아요. 장난감. 네, 이제 불치병이 걸려서 별균실에서 어머님과 인터폰으로 통화를 하는. 너무 슬프다. 그럼 연기 대결 한번 해봐요. 연기 대결. 저 대사 있다. 아, 대사가 있네요. 자, 갈게요. 서주세요. 네. 엄마, 하느님한테 돈 좀 더 갖다 줘봐. 돈도 더 갖다 주고 죽는 건지 사는 건지 풀어봐봐. 죽는 거야 사는 거야? 아까 전화해 그래.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바꾸면 산다 그래서 바꿨잖아. 근데 이게 뭐야? 집에 가고 싶어, 엄마. 우와! 우와! 울지 마! 와! 유담씨 어떻게 했죠? 내가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로 매점으로 가시죠. 우리 정말 잘하죠. 우리 기광씨한테 박수. 진짜 울컥하네요. 그 집중력이 잠시만의 색깔로. 그렇죠. 잠시만의 색깔로 한번 또 150, 200%를 시청을 했으니까요. 잘 빠지는 거야 많이. 지금 상태 굉장히 아프잖아요.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세요. 시간 드릴게요. 무엇할까요? 진짜다, 진짜였어요. 연기는 장난으로 하시지 않으시거든요. 네. 시간을 달라 했던 게 여운이 아직도 조금. 이 정도면 방송사고 아닌가요? 가장 재밌게 했는데 마무리 맞아. 지금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아니야. 저는 이런 장면이 없어요. 그랬어 이런. 아 형님 뭐 이런 거. 이런 아 형님 뭐 이런 거. 운동을 제가 뭐 자극해 이런 거. 엄마 뭐 이런 거. 역시 폭발한 대답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. 다른 것보다도 오늘 그 이기광 씨가 네. 시식 요원입니다. 네. 그렇죠. 드실 수가 있어요. 오늘 저 요리가 여섯 개가 출품이 됐잖아요. 네. 예, 그 중에 뭐 아시겠지만은 예, 가장 사정상 다섯 예. 분의 요리만 저희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예선 탈락이라는 얘기. 아, 뭐 예선 탈락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. 오류. 자, 어쨌든 여러분 그 오늘 요리 한번 또 요리 야식 반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리가 자신 있으신 편이죠? 이렇게 아무래도 좀 숙소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왠지 맛있는 거 좀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. 주로 네. 누가 요리해요? 동훈이나 두준이나 진짜 둘이서 요리 대결도 가끔 하고. 아 그럼 좀 오늘 굉장히 기대해도 되겠네요. 굉장히 기대해도 되죠. 자신감이야. 동훈 씨 자신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요리가 나오면은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아시겠죠? 네, 그 유담 씨는 지금 일본에 제가 갔을 때 네. 그 라면집 사장. 아 맞아. 맞아. 유담 씨 또 잘하지 않아요? 예,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많이 했는데 요새는 와이프가. 요리 잘해요? 저는 뭐 외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. 저희 와이프는 그냥 요리를 맡겨주는 게 아니라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거든요. 어떤 상황? 약간 말다툼이 좀 있었다라고 싶으면 제가 일 끝나고 들어오면 어떤 거를? 정가복. 예? 전복하고 있는 정가복을 해보고. 아니 정가복의 원래 뜻이 이게 전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뜻이 있거든요. 아까처럼 감정 안 잡힐 때는 어떤 거 해서 주세요? 김치에 물. 우리 저 우진 씨는 어떻습니까? 아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정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
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배가 고프고 그 배고픈 걸 안 참아요. 어차피 네. 가면 굶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